이번 시간에는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는 요 밑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연산자를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고 이 표를 외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 이 표는 그냥 연산자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되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나머지 실제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연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타당한 형태로 연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 값을 대입하고 있는 대입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뺀 마이너스라는 연산자, 산술연산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3과 6을 곱하고 있는 이 별표, 즉 곱하기를 의미하는 산술연산, 역시 산술연산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연산자들은 어떤 순서로 연산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여기서 가장 연산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무엇인가를 요 위에 있는 표에서 찾아보면,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곱하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자, 세 번째 3위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연산자는 자, 위에 있는 요것과 여기 헷갈리는데 이거는 양수, 음수를 의미할 겁니다. 자, 요 밑에 있는 4등급에 해당되는 더하기, 빼기가 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가 예, 요겁니다. 그 밑에 있는 요 더하기는 예, string concatenation, 즉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곱하기가 3등급, 빼기가 4등급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빼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예, 14위의 가장 끝에 equal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equal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는 거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등, 2등, 3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것을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계산이 되냐면 자, 제일 먼저 요렇게가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은 요렇게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요렇게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 두 개를 계산한 결과는 3, 6, 1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와 여기 있는 4와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요 위에 보시면 빼기의 경우에는 요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18이면 예, 왼쪽에 있는 4에서 오른쪽에 있는 18을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그러면 이렇게 된 결과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4라는 값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면서 자연스럽게 a라는 변수에는 마이너스 14를 갖게 되면서 여기 있는 요 연산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있는 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게 작성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연산의 우선순위에 맞게 되는 걸 겁니다. 뭐, 그 외의 것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을 때 그때 연산의 우선순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뇌를 혹사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연산자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비교와 불린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